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브롤스타즈 다음 업데이트가 얼마 안 남았는지 이번엔 되게 신기한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다음 업데이트에서 변하는 것들을 공급하다면? 이라는 지금 뉴스가 올라왔는데, 안녕하세요 브롤러 여러분, 다음 업데이트에서 변하는 내용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공개합니다 라는 글인데, 야, 지금까지 업데이트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슈퍼셀이 웬일로 업데이트 정보를 짤막하게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짜 업데이트가 얼마 안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로 파워리그 시즌이 조금 더 일찍 4월 24일에 종료가 된대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오늘 날짜 4월 17일 기준으로 파워리그가 10일 정도 남았었는데 갑자기 7일 13시간 남은 걸로 줄어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번 시즌 한정판 파워리그 스킨, 호랑나비 파이퍼 스킨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남은 시간 내에 얼른 60승 채워가지고 잠금 해제를 해놓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스킨 티어와 가격이 조정된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49보석의 스킨은 무조건 79보석짜리로 변경이 되는 것 같거든요. 와, 사실 49보석짜리 스킨들 중에서도 79보석짜리 스킨보다도 더 퀄리티가 좋은 약간 그런 느낌의 가성비 좋은 스킨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슈퍼셀이 49보석에 판매하는 일이 없이 모든 49보석짜리 스킨을 79보석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 시즌 스킨을 포함해서 49보석으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스킨을 상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49보석짜리 스킨들 중에서 이펙트가 마음에 들어서 꼭 사려고 기다렸던 스킨들은 다음 업데이트에 79보석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스타 포인트로 스타 스킨을 구매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스타 스킨을 스타 포인트로 구매하고 싶다면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하는데, 이 이유가 뭔지 봤더니 맨 아래줄에 현재 스타 포인트에 대한 리워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 그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데이트 미리 보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안 그래도 이 스타 포인트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재화 중에 하나였잖아요. 상자도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기껏해야 이 스타 상점에서 스타 포인트 스킨들을 사는 게 전부였는데, 야, 이게 이제는 스타 포인트 스킨들을 뭘로 판매할지는 모르겠는데 스타 포인트 시스템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업데이트는 매우 기대가 되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스타 포인트가 왠지 쓸모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트로피리그 스타 포인트 보상을 얻기 위해서 트로피를 열심히 올리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골드메카 스킨들, 완전 비쌌던 5만 스타 포인트짜리 이 스킨들을 또 어떻게 판매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안 사고 스타 포인트 아껴놨던 분들은 미리미리 또 골드메카 스킨들 구매를 해놓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이쁘잖아요. 자, 아무튼 생각보다 큰 변화들이 찾아올 것 같은 브롤스타즈의 다음 업데이트, 좀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스타포인트 개편에 대한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그럼 저번에 등장했던 아야카시 클랜 스킨들 중에 백여울올라 다음으로 이쁜 것 같은 이 도깨비 오티스 스킨, 이거를 또 홀릿 후구 계정으로 구매해서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149보석짜리 스킨이기 때문에 뭐 스킨 가격 변화는 따로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비싸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도깨비 오티스 구매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도깨비 오티스 피는 이런 느낌. 왔다가들이 왔다갔다. 이야, 이번에 업데이트 좀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스타 포인트 너무 쓰잘데기 없다고 하루종일 노래를 불렀었는데, 드디어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도깨비 오티스 스킨부터 보면은, 야, 일반공격 이펙트 너무 이쁜데 여러분들. 그리고 구름 같은 거 막 쏘는데 가서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불 터지면서 이렇게 이펙트 효과 화려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보니까 불 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도깨비 불 같은 거 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상자에 터질 때나 벽에 가서 부딪힐 때나, 야, 이거 이펙트 이쁘다 여러분들. 와, 확실히 이거는 149보석짜리 스킨 값을 확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쁘죠 굉장히. IT 아프고. 자, 천천히. 자, 이거 오티스, 모티스가 아니라 모티스 깜이 마무리 안 됐고요. 자, 이러면 이거 상자, 이렇게 상자를 먼저 먹읍시다 여러분들. 상자 먹어주고, 자, 위쪽 상자 또 있네. 자, IT 상자 먹으면은 바로 다가가지고 그냥 잡아버리고 후르체 커트해주고요. 모티스 오지게 헷갈리네. 자, 일단 궁극기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궁극기. 자, 원래는 별딱지 날리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자, 도깨비 가면 같은 거를 날리는 거를 볼 수가 있었죠. 자, 이거 롤라부터 일단 잡을게요. 롤라 잡아주고, 오케이, 못 잡나? 오케이, 롤라 잡았고요. 자, 레온 때려주고, 오케이, 덤벼.
아 이거 큐브는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레오는 내 큐브 뺏어 먹은 레오는 챙겨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이거 빠져주고 그렇지. 돈 모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 좀 채워주고요. 자 그거를 먹어 그거를. 아우 까미 이거 못 잡네. 아 아깝고요. 자 모티스 어딨지? 모티스 숨은 것 같은데 도망간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돈 것 같거든요. 오 깜짝이야. 어 야 여기 뭐 있다. 와 뭐야 저거 뭐였어 저거. 아 맨디. 이렇게 이러면은 도깨비 가면 궁극기 날려가지고 마무리할게. 바로 그냥 날려줘. 아 까비. 아 야 왜 마치 힘들지 까비. 이건 어차피 가재 써놓고 벽대 못 있게 써놓고 그렇지 이쪽으로 압박하면은 바로 마무리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이번 판은 궁극기 한 번도 못 맞추긴 했는데 그래도 이펙트가 너무 이쁜 스킨인 것 같아요. 어 근데 머리에 달려있는 거 살짝 무섭네. 자 일단 이 도끼미 오테스 이펙트는 굉장히 이쁜데 외형을 조금 더 멋있게 만들어도 되지 않았을까. 아, 이게 도끼미 가면의 한계인가 살짝 아쉬운 외형이거든요. 뭔가 조금 더 멋있게 만들어서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체스터 바로 컷했고요. 자 이러면은 큐브 다 내 거기 때문에 이거 큐브 먹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큐브 먹을 때 이렇게 상자 이펙트 아 일반 공격 부딪히면서 이펙트 터지는 거 이쁘다 이렇게. A few moments later. 자, 지금 그래도 큐브 10개 먹어가지고 나쁘지 않거든요. 야 애쉬 그 와중에 나 때리는 거 싫어하냐? 일단 이거 마무리하자 이거. 아이 까비 저거 마무리 되냐? 오케이 마무리 됐고요 오케이. 자 윌로우 지금 까다롭기 때문에 먼저 마무리 해주고 자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오케이 나이스 잡았고요. 자 양재훈씨 바로 그냥 보내주고요. 옆에서 자꾸 나를 때리더라고. 아 재훈씨 1등 아니고요. 자 이러면 센터 쪽에 한방 나가는데 렉 걸리면 어떡해. 오우 야 갑자기 렉 걸렸고요. 자 또라이몽 자 또라이몽 엠버 오케이 때려주고 못 맞췄지롱. 까비 자 한방 컷인데 자 요거는 나오면 그냥 잡을게요. 열심히 피 채우고 있긴 한데 나오면 그냥 한방 컷 바로 잡아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한 친구 보기 좋습니다. 아 쇼 나오는 전복 해버렸으니까 여러분들 불을 불러 가봅시다. 아 오티스 요즘 성능도 괜찮은데 스킨까지 이쁘면 땡큐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는 거랑 보여드리는 거지 일본풍 스킨이라 막 그렇게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안 되긴 해요. 왜냐면은 한국 스킨을 기다려야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본계단 같은 경우엔 보석을 아껴놨다가 한국 느낌 나는 그런 스킨들 한국을 기리는 기념하는 스킨들 나오면은 그때 보석을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자 일단은 수비를 해줘야겠죠? 오케이 자 일단 한 골 들어가긴 했는데 오케이 궁극기 묻혀놓고 오케이 일단은 뭐 가면 딱지 붙여놨다 그래야 되나? 별 딱지가 아니라 가면 딱지 자 때려주고 오케이 잡았고요. 천천히 자 모티스 들어가면서 같이 한번 아빠 나 왜 순간 이동 어 잠깐만 뭐야 아 그레이 궁극기가 저쪽으로 깔려 있었구나. 의도치 않게 하드 캐리하는 순간 이동이 돼버렸네. 아 오티스 확실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얘도 약간 그레이급으로 올라운더 느낌이기 때문에 오티스는 잘 쓸 줄 아시면은 정말 좋은 브롤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일단 그레이 도와주고 오케이 잡았고요. 자 천천히 지금 체력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오케이. 이거 가져서 벽을 부셔놨구나. 이러면 롤러 잡아주고 자 공을 일단 제가 갖고 갈게요. 자 그레이가 버티고 있는데 자, 패스 주고 자 천천히 자 이거 궁극기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까비 자, 무리해서 안 들어가도 되는데 궁극기 묻혀놓고 그렇지 애쉬 궁극기 묻었고요. 이러면 다른 애들 마무리해주면 바로 들어가죠. 오케이 때려주고 일단은 가자까지 한번 써놓고요. 자 궁극기 맞추고 궁극기로 그냥 잡아버렸죠 애쉬. 이러면은 자 바로 패스 그렇지 이거 들어갈 수 있거든 못 들어가냐? 들어가 그렇지. 야 롤라가 우리 팀 그리한테 패스해버렸는데 아 이러면 너무 좋고. 아 요즘 바스켓볼도 너무 재밌더라 여러분들. 이번에는 첫 번째 가젯을 한번 써볼게요. 오티스가 좋은 브롤러긴 해도 첫 번째 가젯이 굉장히 쓸모가 없는 편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에 첫 번째 가젯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고 자 일단 궁극기를 채워야 가젯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궁극기 채워주고 궁극기 근데 되게 안 찬다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그리고 바로 궁극기 설치해가지고 그렇지 저거 밟으면은 바로 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거 이러면 맥스가 밟는 순간 터지거든 오케이 때려주고 그렇지 오티스 공격 판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진짜 와 라인 잡는데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일단 들어가진 못하거든요 방금은 너무 애들이 물려 나와가지고 오케이 자 이거 거치 잡아주고 슈팅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들어갔죠. 천천히 자 맥스 때려주고 자 궁극기 채워야 그래도 수비 한번 가능할 것 같은데 오케이 위험했고요 오케이 개 잡았고 자 개 궁극쳐 잡았고요 때려주고 오케이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우리 팀. 잠깐 얘들아 괜찮지? 수비해주고요. 멀리서 애들 멀리서 때릴게요. 저는 약간 저격수 느낌으로 멀리서 견제해주고. 그렇지, 애들 위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래쪽을 압박하고요. 자, 2부 공 좀 놓으면 안 될까? 2부 공 좀 버리고 일반 공격하면 안 될까? 제발. 이러면 완전히 3대2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잠깐만, 큰일 났네. 이거 오케이, 공 까비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일단은 2점슛 넣어주고요. 3점슛 넣기에는 살짝 시간이 부족했었거든요. 아래쪽으로 골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애들 공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어차피 이거는 순자술도 수비 가능하죠. 오티스라 가지고 오티스 킹감 오티스 그냥 다 녹이면서 수비 성공. 와 진짜 오티스 오지게 세긴 하다. 이게 높은 먹은 거라니. 너무 좋은데? 자, 마지막으로 도깨비 오티스 패배 모션까지 볼게요. 뭐야 귀여워. 뭐야, 생긴 거랑 안 어울리게 왜 이렇게 귀엽냐 여러분들. 눈물 뚝뚝 흘리면서 슬퍼하는데. 와, 이건 역대급으로 마음에 드는 패배 모션이네요 여러분들. 너무 귀엽다 이거. 심지어 저 도깨비 가면 별가살이, 저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건 별딱지 달린 게 쓰담쓰담 해주고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다음 업데이트 내용 미리 공개된 거 살짝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도깨비 오티스 스킨까지 보여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이 배경은 올라보다도 도깨비 오티스 스킨이 더 이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요게 마이크를 못 보여드리긴 했지만, 일단 149보석 쓸 거라면 배경을 올라보다도 이 도깨비 오티스 요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불바